오늘 아침 대구 경찰청 앞 경찰이 숙취운전 단속을 벌입니다. 음주 단속 기준 0.05에서 0.03%로 강화됩니다. 술 한 잔도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. 자고 일어난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기 쉽지만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최근 전 삼성 라이온즈 박한이가 숙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불명예 은퇴를 해야 했습니다. 앞으로는 적발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. 조금 뒤 자정부터 음주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. 먼저 단속 기준은 면허 정지의 경우 0.05%에서 0.03%로 내려가고 면허 취소도 0.08%로 하향됐습니다.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는 보통의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뒤에 나타나는 수치입니다. 처벌도 엄청 무거워집니다.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이나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고 면허 취소 단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. 또 면허 취소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 한도로 크게 강화됩니다. 음주 단속 기준이 하향돼서 숙취운전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조금만 음주를 했더라도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경찰은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두 달 동안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. TBC 한현호입니다.